조금씩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단편 영화가 잇따라 상영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심정을 영화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유임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세월호에 떠나보낸 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부모의 눈물. 아빠의 절규와 노란 리본에 적힌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점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잊혀져가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아픔과 목소리가 단편 영화로 만들어져 유튜브에서 상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담긴 진실과 외면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영화로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세월호 단편 영화 주홍 조끼를 입은 소녀, 같이 타기는 싫어 등 6편 이상의 단편 영화들이 상영돼 네티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독예술영화관인 필림포럼에서도 세월호 현장의 내용을 다룬 독립다큐 영화 다이빙벨을 개봉해 영화관을 찾는 기독교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류들의 매체였던 영화가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약자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더 진솔한 이야기 아니면 현장에 더 깊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그 영상이 담아내고 있고 그것을 그 뉴스에서 보도하기보다는 영화로 더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약자들의 눈물이 영화로 기록돼 많은 이들의 가슴 속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